지난해 대규모 집회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고리가 됐던 인터컵 선교회의 열방센터는 상주시의 폐쇄로 입구부터 닫혀 있습니다. 상주시는 인터컵 관련자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인터컵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인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내 중견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통일선교원을 설립했습니다. 개신교 교단 차원의 통일선교기관이 설립된 것은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이 처음입니다. 올해 국내 사회문화 변동을 예측하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전망하는 문화포럼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21년에는 온라인 중심의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온라인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집회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고리가 됐던 인터콥 선교회의 열방센터는 상주시의 폐쇄로 입구부터 닫혀 있습니다. 상주시는 인터콥 관련자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인터콥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인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시설 폐쇄 조치된 경상북도 상주시의 인터콥 BTJ 열방센터. 시설 폐쇄 명령 안내문이 건물 곳곳에 부착된 가운데 센터 관계자가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합니다. 상주시는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터콥 측이 방역활동에 협조하지 않자 열방센터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몰래 모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전화를 회피하고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 상주 BTJ 열방센터 앞입니다. 상주시는 이같이 출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출입 차량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열방센터 측은 시설 폐쇄 공무 집행 당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국가 상대로 소송해. 영장 보여주십시오. 소송해. 우리 씨는 행패가 있어.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천 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 참석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들이 저쪽까지도 막 차고요. 여기에서 저 끝까지 차를 저 끝에서 이렇게 다시 해놨어요. 경기도는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주시는 센터 안에 주거하는 인원이 파악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센터 측은 모른다고만 답하고 있다며 방역활동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상주시는 센터 필수 인력과 출입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요청했다며 지금과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질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체제로 정확한 직원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안 되고 명단 요청했는 거하고 차량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질 경우에는 방역단체에다가 요구해서 법인 폐쇄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열방센터와 관련된 검사 대상자 70%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열방센터 방문자들은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내 중견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북한교회 재건을 목적으로 통일선교원을 설립했습니다. 개신교 교단 차원의 통일선교기관이 설립된 건 예장고신 통일선교원이 처음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10월 제70회 총회에서 고신 통일한국대비위원회와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1년 동안 연구에 보고한 통일선교원 설립 청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신 통일선교원 설립 기념예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고신총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예장 고신 박영호 총회장은 통일선교원의 역사적 출범을 축하하며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건해야 되는 그 땅의 역사적 현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일선교원에서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중심한 기도그룹을 만드는 일과 통일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청사진을 만드는 일. 5년 전 교단 내 통일한국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통일선교원 태동에 기여한 김철봉 사직동교회 원로목사는 우리 시대 강도 만난 이웃이 북한 동포라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신 통일선교원은 북녘에 그 교회들을 세울 준비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고신총회 이름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신 통일선교원 초대 원장에는 탈북민 목회를 이어오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북한선교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인 정종기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고신 통일선교원은 신학적 관점과 목회학적 관점, 인도주의적 관점 등이 균형 잡힌 통일선교 전문가를 양성하고 북한 선교 창구를 일원화해 선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일은 전문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통일대비위원회와 KPM 그리고 특히 고신산하교회들이 연합하여 일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고신 통일선교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신총회선교센터 2층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고신 통일선교원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면서 북한 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선교 저변 확대를 위해 교단 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북한 선교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선교 학교를 개설하고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에 북한 선교 과목을 개설해 고신 통일신학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로 돌리려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12개 연회 감독들이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서 감리교단 내 7개 평신도 단체들이 소송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등 7개 전국 평신도 단체와 각 연회 연합회 회장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안정이라면서 고소, 고발, 남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신도 단체들은 소송이 감리교회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기한 이에게 이익이 되는지 살펴달라면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감리교가 공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6일에 미국 의사당 난입폭력 시위와 관련해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에 연대 기도문을 보내고 이번 폭거가 미국 사회 전반에 불러일으킬 혼란과 파급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기도문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폭거는 국제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모든 미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지키고 선거 결과에 폭력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집단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낙태죄가 대체 입법 시한을 넘겨 관련 조항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 입법을 하도록 제시한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한 차례 공청회를 여는 것 외에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낙태죄 관련해서는 여성계 못지않게 의료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결정 이후에는 조용합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낙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태죄 일부 효력이 정지됐지만 낙태 대상인 태아의 생명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죄 효력이 상실돼 낙태와 관련된 논란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낙태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 공백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 기간도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 가운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성기는 낙태죄 효력 상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혼란 중에 하나는 약물 낙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약물 낙태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도 안 됐다고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면 대체 입법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대체 입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불안정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태죄 대체 입법과 관련해 기독교계 전반의 관심은 거의 사라졌고 일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법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올해 국내 사회문화 변동을 예측하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전망하는 문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21년에는 온라인 중심의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온라인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목회 사회학 연구소, 문화선교 연구원이 협력해 올 한해 문화선교 트렌드를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올해 국내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주제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인간관계 확장과 공정성 이슈, 탈종교화 현상의 과속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온라인 중심의 사회 변동에서 소통의 방식과 공적 역할을 고민하고 대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양극화, 디지털 격차에 의해서 타격을 입는 계층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개체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타자지향적인 그런 초월적 가치와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성도들과 온라인 소통의 길을 찾아갈 것과 예배당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할 것, 공동체의 개념을 새롭게 세울 것을 교회에 주문했고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른 관계의 변화와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교회가 적절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코로나 종식 후 대면 예배로 돌아가겠다는 교인은 40%인 것에 비해 목회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 리더십의 고령화와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60대 이상이 지금 모바일 거의 지금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20, 30대 늘 맨날 핸드폰만 끼고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맞을 테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국의 리더십을 지금 다 찾아오신 거예요. 디지털 소유 계층으로 돼버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앞으로 이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따라서 지 대표는 교회 의사결정 구조 안에 젊은 층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것, 이념 갈등을 넘어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들은 대체로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른 소통 방식 모색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락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문화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문화선교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